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민주항쟁의 의로운 정신이 넘쳐흐르는 빛골 광주에서 제74회 전국체육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전국체전이지만 올해는 문민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대회이고 특히 그 개최지가 1980년 5월의 역사가 아로새겨진 광주라는 점에서 각별한 뜻을 지닙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 체전이 광주에서 열리는 것은 모든 국민이 뜨겁게 화합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시대의 뜻이 담겨있다고 전제하고 그런 점에서 광주 체전의 주제를 화합과 도약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화합과 단결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다면서 민족 전체가 하나의 팀이 돼 화합과 단결을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체전에는 대회 사상 가장 큰 규모인 15개 시도와 해외 동포팀 2만 2,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고장의 명예를 걸고 힘과 기량을 겨뤘습니다. 광주 체전의 식전 식후 행사는 지난해에 비해서 간소하게 치르면서도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남도의 멋을 잘 살리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식전 식후 행사에 출연한 3,394명이 모두 나와서 연합 미스게임을 펼칠 때에는 관중석에서도 모두 일어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아 대한민국을 합창했습니다.